제7회 국제물류산업전이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. 이번 행사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경현전람이 주최 및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습니다.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40여 개사 460여 부스가 참여했습니다. 올해는 물류 4.0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드론, 무인 로봇, 자율주행 자동차 등 최신 ICT 기술과 융합된 다양한 물류 관련 제품이 전시됐습니다. 전시회 기간 중에는 글로벌 물류 투자 유치 설명회와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설명회를 개최합니다. 또 물류 스타트 기업들의 미래상을 소개하고 우수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 채용 설명회도 개최합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